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이 맥키스 조홍래 회장을 시작으로 대전에서 3일간 진행되었습니다.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 101일간의 빛나는 여정. 충청헤럴드는 이번 대전 성화봉송에서 유명인사들보다는 이야기를 가진 일반 참가자들을 주목했습니다. 양옥경 씨는 안판정을 받았지만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8년째 투병하며 생활 중입니다. 이번 성화봉송을 통해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재호 씨는 폐수술로 인해 폐의 4분의 1을 절제했음에도 피나는 재활운동 끝에 아시아 턱걸이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르비 씨는 병으로 인해 키가 크지 못했지만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고 세상과 당당하게 마주합니다. 전효성 씨는 아버지와 함께 동계올림픽을 보기로 약속했지만 아버지께서는 간암으로 인해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족들은 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야기를 담은 참가자들은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을 들고 대전에서 3일간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두 달 남짓 남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대한민국에서 30년 만에 펼쳐지는 의미 있는 올림픽입니다. 성황리에 대회가 치러져야겠지만 대회가 끝난 후 관련 시설 활용 문제와 단군 이래 최강의 바가지 요금 문제 등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세계의 축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보다 먼저 대한민국이 축제의 중심이 되어야겠죠.